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지금 제 트윕이 고장 난 것 같거든요. 어? 어, 방송이 터질 것 같다니까는 잠깐만. 아! 아 미친 새끼야! 이거 뭐라고? 어야 잠깐만 기다려!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협상 테이블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왜 괜히 이런 컨텐츠를 사전에 준비를 안 해와서 이 사단이 나게 하는 거야. 자, 일단은 투표를 합시다. 자, 첫 번째 기다린다. 기다린 뒤에 청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컨텐츠 사다리로 대체한다. 저도 많이 생각했다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도 많이 기대한 컨텐츠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제발 선처를.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그 공포게임을 하게 되면 제가 혼자 하지 말고 그 제가 누구랑 같이 할게요. 어떠세요? 혼자 하라고요? 어쩌면 앵그리보이 카톡 보내지마. 공포게임 하라고. 너 이 새끼 너 데리고 하기 전에 너 닥쳐 이 새끼야. 아 돈 줄게. 돈 줄게 어때? 야 시급 10,000원 어때? 아 시급 15,000원. 시급 15,000원. 시급 30,000원. 헐. 제가 혼자 하면 또 무섭기 때문에 제가 공포게임 혼자 하는 거 인정한다고 제가 오는 비용까지 드릴게요. 이곳에 오는 비용까지 드릴게요. 여기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저희 4층에서 자기 자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제가 다 비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2층에 살고 저기 4층에도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런다고 아 거참 제가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부탁을 하면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2층에서 자고 앵무는 4층에서 재우면 되거든요. 이게 또 화려한 전적의 남자 아닙니까? I'm gay. 또 기코 받아보라고요? 보세요. 견적 잘 짜보세요. 아 견적을 짜오면은 저랑 같이 공포 게임을 이제 네.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은 시급 3만 원이죠, 그죠? 그럼요, 시급 3만 원. 네, 교통비 지원에 전육바 네네.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얹을 수 있어요? 저를 아주 그냥 뼈까지 뽑아먹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왔어요 지금 저한테 드디어 하루에 기회 주셨습니다. 기회 올 때 잘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도 능력이에요. 아이 새끼. 네. 잉보의 미래님 천원 감사합니다. 나는 아자자! 나는 아자자! 나는 아자자! 나는 아자자! 아 근데 이게 실제라는 점이 또 아쉽죠. 여기 나온다고? 빨리 그 말 해주세요. 아니 그 당신이 정말 순수하고 청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지? 그... 아 그래서 다른 방 가갖고 야 앵그리 보이셔 새끼 봐봐. 제가 또 언제 또 그렇게 거야.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또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저녁 메뉴 한번 들어보죠. 저녁 메뉴 뭐로 주실 겁니까? 직접 만들어준 음식은 어떠세요? 안 해. 아니 내 간다! 음식이 어떻게 마셔! 내 간다! 음식이 없다는 씨발! 괜찮아요? 내 새끼야! 아, 예. 음식이죠? 음식 선에서 가능한 거죠? 도구 아니 그럼요! 제가 음식 한 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수제비인가요 혹시? 네 수제비예요. 아 저 위에 있는 만두는 근데 시판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니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피판을 가져와 드세요 하면 그냥 나가서 먹지 시켜먹지. 아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수제비야! 정리할게요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숙박 지원, 교통비 왕복, 시급 3만원에 저녁은 수제비, 그것도 수제로다가 가능하세요? 이 공약 하나라도 안 지켜주면은 버스 타고 가는 길 중간에 바로 빠꾸합니다. 야... 이거... 그림판 띄우세요. 그림판 띄워 빨리. 이 새끼.
내가 갑이야 지금은. 빨리 움직여. 자, 나 아구이뽀는. 아 이거 한 번에 그냥 그 요소들만 적으면 안 될까요? 근데 아구짱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당하고만 살아? 난 우리 아니지 그 개호는 적어야죠. 개호는 적어야 되죠. 만 포인트 없애 그리고 공포 게임 없애 내 거 지분이면. 오케이 계약서 아래다가 앵그리보이 공포 게임. 닥쳐봐. 인도아님 혼자서 101개 돌렸거든요. 이거 30개까지 있으시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내가 같이 해주는 거잖아. 왜 내가 쟤들 눈치를 봐야 돼? 개 같은 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돈 벌 기회가 이번에 또 날라. 하지 않았나? 다운으로 하죠. 제가 가깝습니다. 3분의 1 제가 3분의 1 거꾸로 조금 냈거든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원 나쁘지 않죠. 저녁은 주는 대로 먹을게요.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아 제가 뭘 해줘도 뭐 만드는 거 다 먹으실 거죠. 그쵸? 남기지 않고 입에 넣고 소화만 되는 걸로. 앵고 앵님 당신은 선을 넘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앵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성과 있어도 안전한 남자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평정이 나 있는 분이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야! 아 이 새끼 데리고서 괴식하는 거 어때요? 왜? 아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더 돈을 줘도 괜찮아. 아 나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파인애플 피자에다가 혹시 민트 초코 얹어 먹는 거 어때? 형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주셔야지. 음식을 갖다 주셔야지. 저는 저런 거 잘 먹거든요. 여러분들 제 속성 아시죠? 괴식도 두리안은 묘수.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 저 두리안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제가 식구도 괜찮은 사람이고. 아 저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까지는 제가 너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조금 뭐 협상을 해보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 협상을 해보도록 하고 당신은 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되지 않고요. 저희가 기다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매니저님이랑 편집자님 부르는 날 10만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구독 눌러주세요.